다들 놀게 없다고 하는데 근데 아니거든요? 지하철도 없던데. 지하철이 없어요? 고래 타고 다닌다던데. 면허증이잖아요. 어떻게 조정해야 돼? 방방 벗고 사투리를 알아보는 사투리 킹. 아, 울산은 다들 놀게 없다고 하는데 근데 아니거든요? 지하철도 없던데. 지하철이 없어요? 고래 타고 다닌다던데. 면허증이잖아요. 어떻게 조정해야 돼? 광역시 아니에요? 지하철 없어도 버스 다 잡히고 다. 네, 울지 말고 말해봐요.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까 감정보지 않거든요. 새해가 되면은 다들 해 보러 거기에 다 올리는데 진짜 멋지다. 거기 밑으로 가는 굴다리가 있는데 거기 완전 차가 완전 꽉 막혀서 사람들 막 타지역에서도 되게 많이 오고 나름 조심해요. 울산 조심. 포켓몬도 처음으로 되는 혹시 감정보셨어요? 아 진짜? 너무 그래서 가가지고 피카츄 잡고 막 다들 그러면 핸드폰 들고 막 피카츄, 여기 피카츄 딱 울산 최대의 전통이었구나. 전통이라니. 별거 많아요. 신리대도 대나무숲인데 신리 이렇게 대나무가 있는데 신리 대나무가 이렇게 있다. 신리 진짜 예뻐요. 거기서 그 막 여름에 그런 것도 해요. 남양 행사해가지고 대나무숲에서 와우. 오 신기하다. 저희 충청도는 먼저 천안은 국립기념관 군인분들이 많이 가신다는. 아 군인이가 거기였구나. 여기 가면 휴가를 공짜로 줘요. 그래서 다들 가시는구나. 전 재미없을 것 같은데 가보면 재밌어요. 재미있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게 다 재미있어. 그때는 사실 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었어. 그 다음에 충청도는 바다도 있고 강도 있어요. 산도 있고 되게 뭐 이렇게 자연적인 게 되게 맞네. 많아요. 다 있어요. 네. 내분 충청도가 살죠. 그래서 이제 태안 안면도 가서 회 먹고 철체험 이런 거 하고. 아 맞아. 그리고 이제 담양 가서 패러글라이딩 이제 막 하늘 날면서 거기 자연 구경하고 그다음에 다 보였네. 그쵸. 그다음에 이제 제천 가가지고 모노레일 이렇게 타면서 또 자연 이렇게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다 자연 구경이야. 충청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네. 놀러오세요. 저희 대구는 또 데프리카 이렇게 아스팔트에 계란 이렇게 깨면은 그 스파이 된다던데. 검은 차에다 음악색 깔고 계란 하면 있긴 해요. 어. 김광석 거리 알아요? 김광석 씨는 뭔지 알지? 그 거리가 따로 있어요? 김광석 씨가 그 대구 사람이니까. 대박. 1월 그때 나와서 놀이공원 있거든요. 들어본 적 있어요? 유명하죠. 자이로드롭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우와. 오. 난 롯데월드가 되게 높은 줄 알았는데. 화영산이라고 산이 있는데 거기 케이블카도 있고. 네? 그건 안 놓아요. 일단 전라도를 다 말하자면 그럼 모두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가 진짜 유명해요. 노래도 있는데. 네, 그쵸. 노래도 있죠. 그래서 그 여수 밤바다 그 근처 횟집에 버스커 버스커 장동준 오면은 무료로. 장동준이요? 아, 장범준 그분 오면 무료로 막 음식 해주겠다고 이런 플랜카드도 달아놨어요. 진짜 갔어. 진짜, 진짜 갔어. 여수 밤바다가 진짜 유명하고 순천만 갈대 막 거기 막 연인들 가서 갈대 사이에서 막 같이 사진 찍고 막. 아까 대나무 이야기 하셨잖아요. 담양에도 진짜 엄청 큰 중록원 있어가지고. 공원이에요? 편집자분이 알아서 밑에 자막 띄워줄 거예요. 중록원이 진짜 유명하고 전주 한옥마을 그것도 전주 한옥마을도 진짜 많이 가잖아요. 또 전주 한옥마을 가면 또 전주 비빔밥도 유명하고. 맞아요. 경기도는 일단 서울이라는 곳이 있고요. 아 근데 서울은 경기도랑 다른 거 아니에요? 경기도 사람들의 특이 있는 게 그 지하철이나 버스로 한 시간은 집 앞으로 나가는 마실 나가는 거예요. 멀리 와 한 두 시간쯤 걸린다. 이번에 진짜 놀러 간다. 막 인터넷에 경기도 사람이 두 시간 걸려서 오는 거면 진짜 그 사람 사랑하는 그 사람 거라고. 사랑하는 거. 서울 가면 뭐 강남 있고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이 있고 신촌에 이런 젊은 도시 이런 것들 하면은 유행과 한국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많죠. 아 국민 에버랜드입니다.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로. 잠시 롯데타워 있고 롯데타워는 서울 그 서울 시간을 다 보여요. 이 옥상에서도 남산타워랑 막 보여요. 서울 경기도에는 아무데나 오시면 다 즐거웠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경기도 이 수도권이라는 말이 웃긴 게 서울이 서울만 수도권이고 나머지 경기도는 다 서울로 뭉쳐가지고 서울에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일을 서울값이 비싸니까 이제 내려와서 이제 거기서 가는 그런 시스템이죠.